여보세요? 예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배상훈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오늘 제가 여기 오기까지 그 고난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방제 내지는 이번에 이 수혜 관련된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 예. 보시기에 어제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의 그런 태도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번 사건에서? 뭐 관악구 구 저 신림동의 그 비극은 뭐 본질적으로야 뭐 반지하의 문제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피 매뉴얼 말하자면은 위급한 사람들에 대한 대피 매뉴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급박한 사태가 터졌을 때 네. 흔히 말하는 국가 공권력을 효율적으로 이른바 이제 그 컨트롤 타워에서 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신림동 반지하 그 뭐냐 새 가족 이야기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첫 번째 119 연결이 잘 안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접수는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나중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접수한 다음에도 한참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압을 못 이겨서 문이 터지면서 밀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을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왜요? 왜 119에 전화하면 금방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 안에? 첫 번째는 네. 119망, 네. 말하자면 긴급 안전망 자체가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망이 없고 그냥 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시민들이 쓰는 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 망 자체가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 안전망이 아니라 일반 전화망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뭐 전화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네. 받아서 처리하는 거는 안받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기하거나 뚜뚜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안전망.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 네. 분명히 119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급성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되는지. 그렇죠. 물론 이제 전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위급하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받는 콜 요원들은 네. 그 전화를 한 사람의 지역과 상황을 판단해서 소방력이나 경찰력에 우선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컨트롤 타워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예. 그렇죠. 이런 장마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상황 자체를 바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서울시 재난관리관이든 아니면 관악구 재난관리관이들이 바로 정의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도 재난관리관이 없고 네. 왜냐하면 보직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악구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인재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인재를 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